우리는 지방에서 살아갑니다. 이가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노는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청년이만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 강기훈입니다. 2016년 겨울 세종시 조치원 소재의 대학 출신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모임은 이곳은 살기 어려운 곳이야 라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의 고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었고 지금의 청년이만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2017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청년들이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카이브, 문화기획,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청년 자치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 만들고 싶었던 하나의 점을 찍었고 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로컬 브랜딩 팀장을 맡고 있는 나광태입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 공모로 진행되었던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청년희망팩토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지역에 남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들어보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역문화우리 사업을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배운 청년들은 그 배움을 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2017년에 진행했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과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심화과정은 대학에 있던 청년들이 지역 내에 있던 다른 청년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능성을 봤던 청년들은 2019년 아트컬리지 문화기획학교 1기 과정을 통해 귀중한 발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치원 봄꽃축제 중 상상만발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는 문화기획을 매개로 지역과의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물리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습니다.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또한 유지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희망팩토리 구성원들은 그동안의 배움을 지역으로 환원하고자 지역문화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아카이브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례로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청년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은 개인 단위로 파편화된 청년들을 커뮤니티로 응집하는 힘입니다. 2차로 진행된 영상 PT를 통해서는 문화 향유자가 문화의 생산자로 변하는 과정, 아카이브를 통해 문화예술 경험의 자산화를 이뤄내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아냈습니다.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의 주무대가 되었던 곳은 조치원 문화정원입니다. 이 공간을 문화기획학교의 교육장소로 삼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조치원 수원지 정수장에서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공간입니다. 2017년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주민과 청년 대상의 향유 공간으로 변모했으나 아직 청년들의 시선에는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화의 향유자가 문화의 생산자가 되는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이곳 조치원 문화정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의 계획을 연기했고 5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6월 3일에 OT를 진행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면 이곳 조치원 문화정원 뜰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강의와 1시간 조모임 활동으로 7월 8일까지 진행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3시간 조모임 활동으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의 전체 과정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 지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기획 테마의 강의 진행입니다. 매주 문화기획 테마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 중이신 강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문화기획자 조모임 활동입니다. 문화기획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청년들이 직접 논의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취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촬영 기록을 남기고 웹진 형태로 카카오 브런치 플랫폼에 문화기획학교의 전체 과정을 아카이브에 남겼습니다.
청년희망팩토리의 기획 운영을 통해 성장혁신스쿨의 참가자가 로스트스타즈라는 구조를 통해 발현할 수 있게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른 참가자들의 습득과 둥지라는 공동체 문화 속 발생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멘토링하며 매 회차마다 새로운 기획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연출팀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묶어내며 컨셉팅한 것이 로스트스타즈이며 이 속에서 발현한 내용들을 자산화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화기획학교의 강의 파트를 진행해주신 4명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강 문화기획의 전반적인 개념과 이해를 돕기 위해 안녕소사이어티의 안영로 대표님이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향유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강의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제 파악 및 개선 강의로 준비되어 있었으나 수기 토론 형태로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 지역 공간을 활용한 문화기획에 대해 사단법인 이음의 서원주 대표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근 지역 부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안 김정훈 대표님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짤막하게 세 번째 강의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가피하게 3강 강의로 준비되어 있던 공동체 활동 강의를 수기 토론 형태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로테이션으로 토론에 참여해 지역 생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기 토론 과정을 통해서 201개의 의견이 나왔고 글을 추려 12가지 테마문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출된 테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세대 위주의 문화 프로그램만 반복된다. 지역 내 특화된 분야 등 직종이 부족하다 보니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소비시장과 구조가 보수적이다 등 청년 입장에서 세종이라는 지역에 생활하는 일이 어떤지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테마문의 순위를 투표했습니다. 투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위는 지역 내 취업 성공 사례가 없다 보니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44%. 2위는 청년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커뮤니티와 플랫폼이 필요하다 64%. 1위로 꼽힌 내용은 지역 내 특화된 분야 등 직종이 부족하다 보니 전공을 살리기도 어렵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1위 내용은 68%가 나왔고요. 이렇듯 지역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조모임 활동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간단하게 서로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게임과 그룹 활동, 2강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현재의 현안, 코로나19 이후의 문화 활동에 대해 논의해보는 토론 활동 과정을 거쳤습니다. 3강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기 토론 활동이 진행되었고, 4강에서는 기획자들이 직접 공간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강 발표 이후에 7강부터는 연출안에 대해 내용을 추가 보강하고 피드백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기법을 활용해 팩토리 구성원과 연출자들의 토론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9강 내부 공유회 때 수정된 연출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두 번의 발산 수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빛나는 6개의 연출안, 앞서 어떤 과정을 통해 연출안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렸고 연출안 자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6개의 연출안을 모두 선정했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 진행했습니다. 처음 6연출안을 확인하며 저희는 각기 다른 6개의 프로그램이 각자의 빛을 내는 별이라면 우리는 그 별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의 연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 과정에 대한 전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문화기획학교의 수료자 비율은 전체 100% 중에서 수료자 80%, 미수료자 20%로 전체 교육 참가자 20인 중에 수료자가 16인, 그리고 100% 출석을 달성한 우수 수료자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강의 만족도 체크에서는 5점 척도로 계산을 했을 때 4점 만족함이 9명, 47.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모임 활동 만족도 체크 조사 결과입니다. 매우 만족함 5점을 체크하신 분이 9명, 47.4%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만족도입니다. 매우 만족함 5점을 체크한 사람이 12명, 63.2%이고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 과정을 타인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의 100%, 19명 모두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강의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을 들어볼 수 있었고 실질적인 문화기획의 실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와닿고 필요한 이야기라서 좋았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모임 활동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 과정을 통한 아이디어 취합 방식이 청년에게 더 알맞는 방식이라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친해질 수 있는 인연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알아가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좋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피드백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기획학교 성장혁신스쿨의 정량적인 성과 측정입니다. 총 6개의 연출팀을 구성해서 전담 멘토링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연출한 회의를 3회 진행했고 연출한 발표를 2회 진행했습니다. 6개의 연출팀이 총 6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연출팀별 팩토리 담당 멘토링 체제를 운영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장혁신스쿨의 아카이브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세종 지역 내에 문화향유 참여자가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성과 공유회 이후에 사전 신청을 통해 배포될 아카이브 콘텐츠입니다. 문화기획학교 전체 과정을 아카이브한 110페이지 분량의 책자 및 3부로 나눠진 성과 공유회 영상이 콘텐츠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성적 성과 측정 내용인데요. 이 문화기획학교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기획을 매개로 하는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또 청년 개인의 경험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3번, 목적성을 잃은 향유 공간으로서의 조치원 문화정원의 존재 이유를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청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노는 물은 우리가 만든다.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슬로건입니다. 문화 향유자에서 문화 생산자로 청년은 주체성을 갖고 지역과 상생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종 지역 청년들은 수많은 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뿐 아니라 지역의 공공시설들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빛나는 점들을 지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별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청년이 될 세대, 지금의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이었던 세대, 모든 세대에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우리 터전 속 하나의 주체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